안녕하세요. 요번 주제는 낙태를 하면은 평생 저주로 따라오는가? 낙태를 하면 저주가 오는가가 아니라 저주라 하기보다는요. 저주는 말 그대로 누군가 그 사람이 저주를 내려야지만 저주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낙태를 했대서 누군가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저주라 하기보다는 낙태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진짜 아기를 가지고 싶을 때 그게 어찌 보면 부정이 되고 탈이 잡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저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탈이 잡히게 되면 임신을 진짜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이를 잃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아이한테 그런 기운들이 자꾸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기가 그냥 생기는 거좀 아니니까 삼신에서 어떤 점주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개의치 않아서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또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무렇지 생각 않게끔 신이 그걸 모를까요? 그 상황을 모르고 그걸 벌을 내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도 너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의식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삼신에서는 그게 삼신에 부정이 낀다고는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만약에 뭐 사고사가 일어나면은 이게 뭐냐 아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진짜 궁금할 수도 있겠다. 그냥 인연끼리는 임신을 대기가 힘들잖아요. 이미 근데 심장이 뛰고 있는, 이미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정자와 낭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을 빌리고 엄마의 배를 빌려서, 그 자궁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미 어떤 가정에 어떤 씨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어떤, 윗대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혼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운명이 정해진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를, 그건 이미 신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갈지, 중간에 낙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서 얼마 살다가 돌아가시는 건, 죽는지. 이거는 이미 정해진 루트예요, 인간은. 근데, 그래서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궁금한데,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혼은 있죠, 당연히. 그래서 태아령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근데 이 태아령도, 태아령 하나가 그렇게 힘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태아령이 굉장히 큰 파워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이 태아령 하나 가지고만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운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기체가 같이 접목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그 태아령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무슨 마음으로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인지 따라서 그게 여러 가지가 뭉쳐서 어떤 태아령 때문에 해가 뭐 끼친다, 해를 입고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딱히 그 태아령만이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왜 우리도 사람도 어린아이가 힘이 좋아요, 아니면 초등학생이 힘이 좋아요. 뭐, 초등학생보다 또 중학생 힘이 더 좋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힘이 좋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크게 힘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심하고, 아니면은 빙의령이 잘 되는 사주가 되거나, 그 운기에 타고난다 하면, 그 태아령이 들어와서 그 애기짓을 하는 건 물론 있겠죠. 근데 크게 뭐, 타켓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태아령도 혼은 있다.